생태 교란 식물인 양미 역치 때문에 순천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들까지 제거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습지의 하천 양옆이 한 가지 종류의 식물로 뒤덮였습니다. 자줏빛 줄기에 뾰족한 잎이 특징인 생태 교란 식물 양미 역치입니다. 강한 번식력과 생존력으로 다양한 주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이 호미로 뿌리를 뽑아야 돼. 안 그러면 버텨나가서 또 그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렇죠. 환경단체와 주민들도 양미역치 제거에 힘을 보탰습니다. 습지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제거 작업은 제초제 사용 없이 모두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꽃이 피는 여름 전에 최대한 많은 양을 뿌리 뽑아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 생태 결환종 식물이 이제 양미역치가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반갑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순천만 보존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끈질기게 퍼져가는 양미역치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